But you at least had a bag of balloon. She got a red balloon. She blew it up. She had a big balloon. Brad got a green balloon. He blew and blew. He had a bigger balloon. Cindy got a yellow balloon. She blew and blew and blew. She had the biggest balloon. He blew and blew and blew and blew and blew. His balloon popped. His balloon popped. Okay. 뭐 어휘는 크게 어려운 건 안 보이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오케이. Okay, 그래서 head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have의 과거형이죠. 그냥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Okay, 그다음에 got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got. 뭐 이거랑 똑같은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got은 뭐 get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일단 blue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blue. 그렇죠. blow의 그렇죠. 과거형이죠. 불 그리고 blow의 뜻은 그렇죠. 불다죠. 불다. 그다음에 blow up은 뭘까요? blow up. 완전히 불다라는 뜻입니다. blow up. 끝까지 불다. blow up. 오케이. 그다음에 쭉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건 big하고 bigger하고 biggest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요? big의 뜻은 큰이죠. 그럼 bigger는 그렇죠. 더 큰이고요. biggest는 그렇죠. 가장 큰 이런 뜻이죠. 이걸 보고 자, 여러분도 이제 6학년 때 곧 배우게 될 건데 얘를 보고 이제 원급이라 합니다. 원급. 원급. 비거는 뭐라고 하냐? 비거는 그렇죠. 비교급이라고 하죠. 비교급. 그럼 비기스트를 보고는 그렇죠. 최상급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무슨 씨하고 무슨 씨는 어떤 씨하고 그 다음에 어찌 씨는 모두 다 이렇게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appy 같은 말도 어떤 시죠? happy 어떤 그렇죠. 행복한이죠. 그러면 더 행복한이 있단 말이죠. 더 행복한은 뭘 것 같아요? 더 행복한은 happier겠죠. happier. 그렇죠? 가장 행복한은 그럼 뭘까요? happiest 하면 되겠죠. happiest. 됐습니까? 어떤 뭔가 비슷한 규칙이 보이나요? 오케이. 그렇다면 또 딴 거 해보자. 뭐 좀 쉬운 거. 뜨거운. 이것도 어떤 시죠? 어떤 뜨거운. 더 뜨거운은 뭘까요? 뭐 틀 맞든 틀리든. 뭐 그냥 해보세요. 맞든 틀리든. 여기 다 똑같은 사람들 앉아있어요. 맞든 그럼 스펠링은? H-O-T-T-E-R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hotter 그렇죠. hotter 보통 뭐 미국 사람들 hotter 이렇게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은? hottest 그렇죠. hottest 하면 되겠죠. hottest 가장 뜨거운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hot의 반대말도 어떤 시겠죠? 그렇죠. hot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cold죠. 차가운. 좀 더 차가운 하고 싶네요. 그렇죠. colder 하면 되겠죠. colder. 그 다음 가장 차가운 하고 싶으면 그렇죠. coldest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시나 어찌 시가 원급과 비교급. 뭐 비교급이란 말 자체 별로 뭐 좀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더 어떤, 가장 어떤 이렇게 모습이 바뀌는데 그 방법은 ER이나 EST를 붙였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이 책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바로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Put the word in the blank. 넣으래 줘. 단어들을 어디다가 빈칸에다가. 오케이, 그러면 1번 승빈이 생각할 땐 뭘까? She had a birthday party last week. 일것 같다. 그 다음에 지민이 생각할 때 2번 뭘것 같아? 프레젠트 일 것. She got many great presents. 일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이 생각할 때 3번은 뭘것 같아? 모르겠다. 승빈이 생각할 때는 I made popcorn. I popped the corn in a pot. 일것 같다. 그다음에 지민이 생각할 땐 The wind blew the rain through the open window. 일것 같다. 그럼 초점 해보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여러분도 어디서 본 적이 있어. 그렇죠.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여러분들 배운 적이 있느냐면, 뭘 배운 적이 있었더라? Have a, 그렇죠. Have a party라는 표현 배운 적 있죠. Have a party. Have a party가 뭔 뜻이었어요? 그렇죠. 파티를 가지다 해서 좀 바꿔서 파티를 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파티를 열다. 근데 이 문장에 가만 보면 끝에 보면 last week라는 뜻이 단어가 있죠. last week의 뜻은 그렇죠. 지난주에 이 말이죠. 지난주에. 그렇죠? 그러면 지난주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그렇죠. 지난주니까 과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를 하다 시에 무슨 형태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she had a birthday party 하면 그녀가 생일 파티를 열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last week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last week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지. when 자 이거 무슨 시니까 이 안에 뭐 들어있어? 그렇죠. 둔데 과거니까 did가 숨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묻고 싶으면 얘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언제? when. 그렇지. when did she have a birthday party? 이렇게 묻겠죠. when did she have a birthday party? 그녀가 생일 파티를 언제 열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en did she have a birthday party? 하다시니까 do가 들어있는데 과거형이니까 did가 들어있다라는 거. did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형태인 had가 뭐로 바뀐다? have로 바뀐다. 됐습니까? 오케이. When did she have a birthday party? She had a birthday party last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 그러면 get은 뜻이 되게 많아요. get은 뜻이 제일 되게 많은데요. 뭐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근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뭐 하다란 뜻이 있습니까? 뭐 하다. 그렇죠. 봤다란 뜻이 있는 거죠. 봤다. 봤다. 뭐 사다란 뜻으로 바뀌기도 하지만 봤다. 사다. 이외에도 get 뒤에 무슨 시가 오는 경우도 있냐면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는 get의 뜻은 조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I get happy 이런 경우에 get 뒤에 어떤 시 오는 거죠. happy 어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get 뒤에 어떤 시가 왔을 때는 무슨 뜻이냐? 봤다가 아니고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되다. 그럼 I get happy 하면 뭐 했어요? 나는 행복하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get 뒤에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엇을 봤다, 사다 이런 뜻이고요. get 뒤에 어떤 이란 뜻을 말 들으면 어떻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장 she got many great presents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이 왔어요? 무엇이 왔어요? 이거 어떤입니까? 무엇입니까? many great presents의 뜻이 뭐예요? 많은 훌륭한 선물들이죠. 많은 훌륭한 선물들, 많은 멋진 선물들. 그럼 어떤이에요? 무엇이에요? 그렇죠. 무엇이죠. 그러면 그녀가 뭐 했단 뜻입니까? 그녀가 뭐 했다? 아니, 일단 뜻부터. 그녀가 뭐 했다? 그녀가 뭐 했다? 받았다. 무엇을?
많은 멋진 선물들을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녀가 지난주에 생일 파티를 열어서 뭐 했다? She got many great presents 했다. 많은 선물을 받았다. 1번, 2번. 모두 맞는 표현들을 넣었죠. 그녀가 많은 선물들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승빈이가 하려고 했던 거 이제 하자. Many great present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그렇죠? What did she get? 하면 되겠죠. What did she get? 무엇을 받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did she get? 무엇을 받았니? 물어봤더니 She got many great presents. 많은 훌륭한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팝들을 넣었는데 일단 팝의 뜻이 뭔가? 팝콘 할 때도 팝이 들어있네요. 일단 팝의 뜻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터지다 뜻이죠. 터지다 또는 터트리다 이런 뜻이죠. 터지다, 터트리다. 그럼 팝콘은 뭐한 옥수수예요? 그렇죠. 터진 옥수수죠. 터트린 옥수수죠.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터트립니까? 여러분들 옥수수로 뭐 마트에서 파는 거 말고 옥수수로 팝콘 만들어 본적 있어요? 없습니까?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세요. 옥수수로 생옥수수를 구해서 프라이팬에다가 버터를 살짝 두른 다음에 아니 튀겨도 상관없고요. 버터가 더 맛있긴 하고 살짝 두른 다음에 생옥수수를 알갱이들을 넣어서 가열을 하면 조금 뚜껑 꼭 덮어야 된다. 꼭 뚜껑 안 덮으면 좀 이따 엄마가 와서 때릴 거예요. 됐습니까? 뚜껑 꼭 덮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소리가 막날 거예요. 뭐 하는 소리? 팝팝팝팝 하는 소리겠죠. 터지는 소리. 됐습니까? 아, 옛날에 그래 한적 있네. 한적 있네. 또 나는 이제 좀 조용해지면 그때 불을 끄면 됩니다. 계속 놔두면. 아주 맛있는 팝콘이 숯불구이 향이 나는 그러니까 소리가 작아지면 그때 불을 끄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좀 지저분한 것도 좀 지우고요. 내가 메이드는 뭐의 무슨 형태입니까? 그렇죠. 과거형이고 내가 만들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팝콘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I made popcorn. 내가 뭐 했다? I got popped 했대죠. 내가 터트렸다. 가열해서 터트렸단 말이고. 무엇을? 더 콘을. 옥수수를. 어디다 넣어서? 그렇죠. 솥에 넣고 튀겼다. 이말 하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옥수수 튀겼어요. I popped the corn. 어디다 넣고? In a pot.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lue. blue는 뜻이 뭐하다? 불다. 라는 뜻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하답니까? 바람이? 불었대죠. 뭐를? 그렇죠. 비를 불어 넣었단 말이죠. 그렇죠. 어디로? 어디로? 열린 창문을 through. 노래, 던지다는 여기 있고요. throw. 이게 던지다고, 이거는. 자, 여기 through는 여러분들 팝스 잉글리시 할때참 많이 나왔는데. You're insecure, don't know what for. You're turning heads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그렇죠. 뭐뭐를 통하여죠. 뭐뭐를 통하여. 그러면 through the open window 하면 뭐를 통하여? 그렇죠. 열린 창문을 통해서 바람이 비를 불어 들이쳤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선생님 아파트 사는데 제일 큰 불만이 뭐냐면 여름철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나와 있다가 한 번씩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저 지민이 옛날 생각나나 봐. 지금가? 여름철에 보면 갑자기 소나기 내리고 이런 일 많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는 뭐를 못 다냐 하면 이거 차양 같은 거못 달죠. 창 밖에다가. 그 가게 같은 데 보면 왜 이렇게 햇빛 가리려고 가게 앞에 이렇게 차양을 설치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아파트에는 그런 거 설치하면 이제 누가 전화 와가지고 당장 떼세요 말이잖아. 관리소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렇죠? 차량 같은 걸 설치하면은 이런 일을 막을 수가 있는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바람이 비를 열린 창문을 통과해서 불어 넣어서 우리 집에 뭐 났다? 물난리 났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She had a birthday party.
그녀가 많은 멋진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She got many great presents. 예, 제가 팝콘 만들었어요. I made popcorn. 제가 옥수수 튀겼습니다. I popped the corn. 어디다 넣고? Pot. 솥에 넣고. 됐습니까? 바람에 비를 불어 넣었습니다. The wind blew the rain. 어디로? Through the open window. 열린 창문을 통과해서, 통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hoose the answer. 답을 고르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위치가 그래서 뭔 뜻인가요? 그렇죠. 어느, 어느 것. 이런 뜻이죠.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뭐 해라, 뭐 해라. 그렇죠. 골라라 할 때 쓰는 걸로. 어느, 어느 것. 그러면 true는 뭔 뜻인가요? 진실. 진실된. 근데 어느 게 진실이냐라고 묻는 거죠. Which is true. 됐습니까? 어느 게 진실일까요? Which is true. 무엇에 대해서? The balloons. 풍선에 대해서 윗글을 읽고 진실인 걸 골라라. 맞는 말인 걸 골라라. 그럼 A. They all popped. 돼 있는데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Balloons all popped.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마지막에 한 개만 터졌죠. 됐습니까? 누군가가 blue and blue and blue and blue and blue 했죠. 그러니까 터졌죠. 한 개만 터졌죠. 그 다음에 they are different.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선들은 다릅니까? 다르죠. 그렇죠? 두 가지 측면에서 달랐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뭐가 달랐나요? 그렇죠. 컬러가 다르고 또 그렇죠. 컬러와 사이즈 두 가지 모두 다 달랐죠. 됐습니까? B가 답일 것 같네요. 나머지 애들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same의 뜻은 뭐예요? same. 그럼 they are the same 하면 이건 뭔 뜻이에요? 그것들은 다 똑같다. 모두 다르고 컬러도 다르고 또 모두 달랐어요. 사이즈도 달랐죠. 그렇죠? 틀린 말이네요. 모두 같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look like 뭐예요? look like. 그렇죠. 먹같이 보인다 할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elephant trunk 혹시 찾아봤나요? elephant는 알고 trunk를 안 찾아봤다. 그렇죠. elephant trunk 하면 뭐를 elephant trunk라고 하냐면 뭐 쓰냐? 코끼리 코를 elephant trunk라 합니다. 그러니까 elephant nose라고 안 해요. 그니까 elephant trunk라고 해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정했어요. 개 코는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그렇습니까? elephant nose는 trunk라는 거. 그러면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것들은 목같이 생겼다, 코끼리 코같이 생겼는데 생김새를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습니까? 그냥 풍선이 있고 색깔이 있고 누가 몇 번 불어갖고 크기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o has the biggest balloon? 누가 뭐하니? 누가 갖고 있냐라고 묻고 있죠? 누가 갖고 있냐? 무엇을? 가장 큰 풍선을 하고 있죠? 여보세요? 너 뭐야 숙제하고 이런 거 다 놔두고 갔던데 주호야? 책 어디 있는 거야? 이거 같은 상황 아니야? 선생님 정수기 옆에 놔뒀으니까 챙겨서 가져가. 정수기 옆에 놔뒀으니까 챙겨서 가져가면 돼. 근데 왜 뺐어? 가져가야 되는 건지 몰랐어? 까먹었어. 또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가장 큰 버릇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신디죠. 여기에 있는 C가 전부 다 신디. Cindy got a yellow balloon. Cindy blue and blue and blue. Cindy had the biggest balloon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디죠. 네. 그 다음에 Why did David's balloon pop?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pop이 무슨 C입니까? 그렇죠. 하다시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뭐가 팝드 속에 들어있던 뭐가 팝드 속에 들어있던 뭐가 디드가 이렇게 나왔고요. David's balloon 나만 길어봤자 David's balloon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지 그것 됐습니까?
뜻은 데이비드의 풍선 이런 뜻인데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거. 그러니까 이 문장에 이 질문의 초간단 버전은 Why did it pop? 왜 그게 터졌냐고 묻는 거예요. 그거 왜 터졌냐.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데이 여기에 있는 이 희가 여기 중간에 뭔가 글이 좀 빠진 것 같아. 여기 데이비드 가더 무슨 무슨 벌룬 이런 글이 원래 있었는데 데이비드가 뭐 한다? 갓한다 뭐 무슨 색깔의 벌룬을 이런 말이 빠진 것 같아 책에서. 그다음에 he blue and blue and blue and blue 데이비드죠. 데이비드가 붉어붉어 떠불어서 his balloon popped 이런 게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데이비드의 balloon이 풍선이 왜 터졌나 물었는데 앨리스가 팝데이트 했습니까? 아니죠. he blew too much입니까? 그렇죠. 그가 too much의 뜻은 뭐겠어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Very much가 아주 많이고요. Too much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불었죠. 그 다음에 be landed on it. Okay, land가 뭐하다 할것 같아요. land가 뭐하다. land가 땅이란 뜻도 있죠. land가 이름씨로서는 명사로서는 땅이란 뜻인데요. 하다시로 쓰이면 비행기가 땅에 그렇죠. 착륙하다. 그러니까 어비가 뭐 했다? 랜드했다. 온더 버른. 맞습니까? 볼이 안 좋아서 터졌나요? 볼은 또 보이지 않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it had grass in it. 그것이 뭘 갖고 있었대요? 풀을 갖고 있었답니다. 어디에? 안에. 풀이 있었다고 쳤나요? 아니죠. 맞습니까? 이가 맞는 거고요. 자, 근데 끊어읽기. 끊어읽기 하고 나면 뭐 해야 되는지 알죠? 왜? 왜? 뭐 해야 되는지 알죠? 끊어읽기 하고 나면. 통문장. 맞습니까? 통문장 안 만들어 놨다, 그렇지? 오, 오늘 만들어 놔야 되겠네. 여기서 수업하고 선생님 만나야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누가 뭐 했다? 앨리스가 해야 되었단 말이죠. 앨리스가. 갖고 있었어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수 있는데, 여기 뭔가, bag of balloon이 왔으니까, 갖고 있었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앨리스가 갖고 있었다. 무엇을? bag of balloon. bag of balloon은 뭔 뜻이겠어요? 백이 뭐예요? 백. 가방, 주머니. 맞습니까? 뭐가 들어있는 주머니? 풍선 들어있는 주머니죠. 풍선이든. 앨리스에게 풍선이 가득 들어있는 백이 있었다 이겁니다. 앨리스의 주머니는 백이면 돈이 들어있으면 풍선이에요. 앨리스의 백은 바구니.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이제 앨리스 대신 왔겠죠. 앨리스가 뭐 했다? 그녀가 뭐 했다? got 가졌다 이 말이에요. 받았다 바꿀까요? 받았다.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엇을 a red balloon을 오케이. 그래서 she blew it up. 그래서 she는 계속해서 누구 대신 왔어요? 앨리스 대신 왔죠. 그럼 앨리스 블루 잇업 그녀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그것을 풍선을 풀었다는 얘기죠. 잇은 뭐 대신 왔어요? 더 레드 발룬 대신 온 거죠. 그렇습니까? 처음 얘기할 때는 뭘 붙이고 처음 얘기하는데 한 개면 뭐 붙이고 처음 얘기하는데 한 개면 뭘 붙이고 어를 붙이고 똑같은 얘기를 다시 얘기할 때는 대신 뭐 쓴다? 더를 쓰고 더 레드 발룬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다. 그렇습니까? She blew the red balloon up. The red balloon 쓰면 되니까 귀찮아서 is로 바꾸는 거죠. She got a red balloon. She blew the red balloon up. 오케이. 그러니까 불었으니까 당연히 she had 했겠죠. She had. 그녀가 뭐 했다? 그녀가 가졌다. 가지게 되었단 말이죠. 가지게 되었다, 뭐 가졌다, 가지게 되었다, 뭐 가졌다, 좀 같은 얘기예요.
무엇을 a big red 발룬을 큰 풍선 레드란 말은 없지만 큰 레드 불은 풍선이겠죠 큰 풍선 그다음에 브래드 갓 이번에는 브래드가 뭐 했다 브래드가 뭐 했을 갓 했다 받았다 이 말이죠 무엇을 a green balloon 무엇을 받았습니까 초록색 풍선을 받았죠 그다음 He blew and blew. 그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불고 또 불었다. Okay. Blue and blue 했으니까 이번에 아까는 한 번만 blue 했었죠. 근데 blue and blue 했으니까 he had. 그가 뭐 하게 됐다. 그가 가졌다. 가지게 되었단 얘기죠. big a balloon. 무엇을 그렇죠. 더큰 풍선을 비교하는 거죠. 누구의 풍선과 비교하는 겁니까? 앨리스의 풍선과 비교했을 때, 앨리스의 풍선은 뭐였는데, 앨리스의 풍선은 빅 발룬이었는데, 브래드의 발룬은 블루 앤 블루 했으니까, 빅 발룬이 아니고 뭐? 비그 발룬이었는 거. 이번엔 새로운 등장인물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참, 이 히는 당연히 못 쉬웠다. 브래드에 쓰는 거요. 브래드는 남자 이름이니까 히로 바꿔서 받고 있고요. 샌디가 가랬다. 뭐 샌디가 또 받은 거죠? 샌디가 받았다. 옐로 발론. 이번에는 무엇을 노란 풍선을 She blew and blew and blew. 그녀가 뭐하고 뭐하고 뭐 했다죠. 그녀가 불고 그리고 또 불고 또 불었다. 아, 불고 또 불었다. 오케이. 약간 두번 불었는데 이번엔 세번 불었으니까 she had.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그렇죠. 이번엔 신디죠. 그녀가 가졌다. 더 비기스 발은 무엇을 가장 큰 풍선이 엄청 큰 하고 싶으면 very big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뒤에 있어요 꼭. 왜? 빨리 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야? 왜? 쫄려? 쫄려? 아, 지금 좀 쉬어야 되겠다 그 가방 어디서 본것 같다 누구 가방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형식이랄까? 뭐, 그물, 요새 그물망 달린 게 유행인가 봐. 아, 다 그래? 오케이, 그래서, David got. 아, 이 문장에 빠졌군요. 주위에 그런 문장. David got. 누가 뭐 했다? David이 받았다, 이 말이고. 아, 블루는 무엇을? 그렇죠, 파란 풍선. 이 블루 앤 블루 앤 블루 앤 블루 앤 블루. 불고, 그리고 불고, 그리고 불고, 그리고 또 불었다. 욕심쟁이죠. 그렇게 쓰면 되겠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his, 누가, his balloon이 뭐 해버렸다? 팍. 그의 풍선이 터졌다. 헤이, 지금 바로 만들어 보이죠. 네? 선생님 나쁜 짓을 잘해요. 진심이 묻어난다. 진심이 막 묻어나. 있나? 휴지. 휴지가 없어? 좋아. 이건 뭐 제가 하도록 만들고 익히니까 아니면 뭐 들었다. 아, 지금 만들어.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거 엄청 좋다. 이분 같이 만들지. 아니, 쓸데없는 게다 따라와가지고, 시간이 걸린다. 감사할 것까지야. 선생님이, 이제 좀 바쁘다는 핑계로. 그래도 요새 좀잘 했는데, 또, 뭔가 하나 빵꾸를. 예? 계속 바빴으면 좋겠어요. 아유, 진심이 막 묻어나네요. 시험에 대해서는 별 얘기 없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고 금방 만든 거야. 요새 세상이 잘돼 있어 가지고. 왜? 오늘 예문을 하면 답이 나와. 예문 제시를 해도? 아, 예문 제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답이 자꾸 나온다. 아,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내야 되겠네. 거기 그 사람들이 뭔가 또 놓친 거야. 뭔가 코딩을 바꾸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뭔가 또 실수를 했네요. 왜 이런 거 그러는 거야? 똑바로 좀 일좀 하지, 그치? 내가 일일이 다 이걸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얘기를 해. 물어? 나 귀찮다 이거. 네? 원래 이 정도 하는데요? 뭐, 근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되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누가 뭐 했다.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이 하자고? 여기 있으면 아닐까? A bag of balloon. 뭐의 뭐를 풍선이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이제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 영어 문장 이렇게 쓰면 돼. 됐습니까? She got 아 받았다. 무엇을 A red balloon. She blew it up. 업의 느낌과 이러면 okay, she had a big balloon. 그녀가 뭐 했다? had 했다. a big balloon. 뭐 하냐고? 말하기 일단 내일은 쓰기 시험 치겠네. 다음 시간에 Big Blue and Blue는 그리고 또 He had a big balloon. 아, 눈은 가렸다고 들려가 있네. 아이스 작품.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아, 참, 근데 왜 안 받아? 거기 있는 거야, 여기. 있었어요. 앨리스 had what? A bag of balloon. A bag of balloon. 풍선 들어 있는 가방. A bag of balloon. 있습니까? 돈 들어 있는 가방. 돈 들어 있는 가방. 돈 들어 있는 가방. Which a bag of money? 있습니까?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참 그 전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지 또 일러줘야죠. 통문장들 익혀서 수기시험 연습하시고요. 예, 수기시험. 됐습니까? 1차 시험이니까 난이도는 뭐 크게 높지 않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최소 2차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 두 개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참 책은 이제 하나, 저는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책은 이제.
책을 정해서 다음 시간에 내가 알려주면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채소 2차 시험. 쓰기. 2차잖아, 2차.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도 봐봐, 운동도 안 하는데. 김다쫄씨는 어디 가셨나요? 아, 다솔이 그거 두번이어가지고요. 뛰어온대요. 그럼 뭐라고? 이 증거는 그런 거다. 증거는 그냥 실패하고 눈만하고. 문제 담아주니까 그렇지. 그게 그냥 가지 않아. 안 가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아 청소 그거 우리 당 우리 증거 이거 안 하는데 우리 혼자만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다솔이 큰일 났네? 왜? 그거 기다리고 있겠네? 원래 그거 복도 마지막으로 뚫는 애가 갔다는 거라 했는데. 거기 옆에 자세 사람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다솔이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잘하셨어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또뭐 챙겨줘야 됩니까? 아니 오늘 잠을 못 잤어. 그죠? 이거 연고라 했었는데 지금 시험을 치고 계시는 게안 나을까요? 시험 제가 있나? 예, 조금 있다니까요. 시작하기 전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빨리 해. 저기 있어. 제일 끝에 독서 책상에. 똥강아지야. 나 1학년 집안 24번째 보냈어. 걸으시죠. 아니 그한 번은 6학년 3반 계속 썼다가요. 쌤이 너왜 6학생이냐고. 안녕하세요. 네.